어? 알바 안 힘들어? 어, 맛은 어때? 특별히 신경 좀 썼어. 맛있다. 야, 역시 떡볶이는 땡땡이 치고 먹어야 제맛이지. 아, 그치. 야, 나 머리 스타일 어때? 야, 거울 좀 그만 봐. 알았어. 야, 나와. 야, 떡볶이 맛 어떠냐? 아, 뭐 이렇게 맛없어? 아, 쓰레기래. 왜? 난 맛있는데. 다 먹을 거야. 야, 내가 맛없다 그럼 맛없는 거야. 어디서 말 됐구야. 야, 건영이 괴롭히지 마. 야, 빵셔틀, 넌 상관하지 말고 청소나 해. 청소 다 했거든. 그래? 어? 어, 잠깐만, 우리 전에도 이런 적 있지 않았어? 뭐가? 너가 건영이 먹는 거 쓰레기라 그러고 병준이한테 청소 더 하라고 침뱉고. 아, 그거 대자뷰라고 하는 거야. 대자뷰? 야, 또 말 대꾸 해봐. 맛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병준이가 저 쓰레기를 너한테 던졌었어. 야, 이 학교 짱은 나한테 쓰레기를 감히 어떻게 던져? 저거만 지금 던지려고 그러잖아. 건영이 괴롭히지 마. 어, 피하면 되지. 어, 피하면 건영이 해. 괴롭히지 마. 뭐야, 뭐야, 얘 왜 저래? 건영이 어? 괴롭히지 마. 병준아, 얘 왜 저래? 아, 어려우니까 잘 들어.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병준이의 운명은 저 쓰레기를 던져서 너한테 맞추는 거였어. 근데 그걸 네가 미리 알고 피해버리니까 병준이의 정해진 운명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지. 정해진 운명대로 가기 위한 무의식 속의 반복, 그게 바로 데자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 쓰레기를 맞아야지. 야, 더럽게 쓰레기를 내가 왜 맞아? 지금 누구보다 더러운 건 건영이야. 야, 좀 맞아줘라. 아, 건영이 괴롭히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얘들아, 도저히 못 먹겠어. 음식이 쓰레기야. 그리고 한병준, 어? 너 다시 안 봐. 어, 잠깐만, 또 대자뷰야. 아, 뭘 자꾸 대자뷰야. 선생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땡땡이 쳤다고 엄청 혼내셨어. 그래? 어. 그럼 빨리 학교로 돌아가자. 그래, 가자. 어이씨. 아유, 벌써 가려고. 네, 네, 다시 올게요. 어, 그래, 그래. 여봐, 여봐, 여봐. 아유, 이 자식들이 땡땡이 치고 여기에 있어?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이 자식들이 땡땡이 치고 여기에 있어? 아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 자식들이 땡땡이 왔어요? 치고 여기에 있어? 뭐야, 저기... 선생님 왜 저러셔? 또 자식... 시작된 거야, 무의식 속의 반복.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 우리가 저 자리에 있어야지. 이 자식들이 땡땡이 치고 여기에 있어? 아니, 가라고! 이 자식들이 땡땡이 치고 여기에 있어? 야, 선생님 도와주고 있다. 이 자식들이 땡땡이 치고 여기에 있어? 안가! 안가?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 자식들이 땡땡이 치고 여기 있어! 다 풀어놔! 어, 됐다! 됐다. 김성기 선배한테! 네. 아, 아니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가르친 선생님 잘못이야. 야, 선생님 때려. 아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때려요?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네? 제가요? 아!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아, 제가 뭐 선생님 때렸다 그래요?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뭐야 이건 또? 선생님을 진짜로 때려야 돼. 아니, 아까 그렇게 맞았는데 또 때리라고? 어, 그래야 진행이 돼. 아, 선생님 죄송해요.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어. 이 자식이 말이야. 어, 선생님은 주성준 선배한테. 아, 예. 아, 깜짝이야. 예? 선생님 왜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네가 선생님을 놀래키지 않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선생님 놀래켜드려! 알았어. 선생님 죄송해요.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이 자식이 말이야! 놀래켜! 어, 놀래켜! 놀래켜! 손발! 야! 아이, 깜짝이야! 어. 아, 엎드려! 어, 어. 이 자식이 말이야! 이거였어? 어! 한명준! 어. 예. 아, 병준이가 다 컸구나. 예? 전 더 커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넌 선생님한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아니, 그게 뭔데? 네가 뭔가 듬직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선생님 너한테 다 컸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응. 자, 정리할게! 어. 나 선생님을 때리고 너 선생님을 놀래키고 너 선생님한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자,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속아! 하나, 둘, 셋, 화이팅! 선생님 죄송해요!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이 자식이 말이야! 병준이가 다 컸구나. 이거였어. 이거였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빨리 학교로 돌아가.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김건영 이거 전교 1등이 여기서 떡볶이를 먹고 있어? 너 좀 이따 교무실로 와. 어? 공현 형이는 아까 학교에 돌아갔는데?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봐, 여봐, 여봐.
이 자식들이 땡땡이 치고 여기에 있어? 뭐야?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잖아.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네가 선생님을 놀래키지 않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선생님 놀래켜드려! 알았어. 선생님 죄송해요!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이 자식이 말이야! 놀래켜! 어, 놀래켜! 놀래켜! 손만! 야! 아이 깜짝이야! 어. 아 엎드려! 어, 어. 이 자식이 말이야! 이거였어? 어! 잘해줘! 예. 아, 병준이가 다 컸구나. 예? 전 더 커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넌 선생님한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아니, 그게 뭔데? 네가 뭔가 듬직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선생님 너한테 다 컸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응. 자, 정리할게! 어. 나 선생님을 때리고 너 선생님을 놀래키고 너 선생님한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자, 한 번에 근데 나만 속아! 하나, 둘, 셋, 화이팅! 선생님, 죄송해요! 아! 이 자식이 진짜 때려! 엎드려! 이 자식이 말이야! 아, 죄송해요! 병준이가 다 컸구나. 이거였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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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학교로 돌아가.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김건영 이거 전교 1등이 여기서 떡볶이를 먹고 있어? 너 좀 이따 교무실로 와. 어? 공현 형이는? 예? 선생님 왜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네가 선생님을 놀래키지 않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선생님 놀래켜드려! 알았어. 선생님 죄송해요!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이 자식이 말이야! 놀래켜! 어, 놀래켜! 놀래켜! 손만! 야! 아이 깜짝이야! 어. 아 엎드려! 이 자식이 말이야! 이거였어? 어! 잘해줘! 예. 아, 병준이가 다 컸구나? 예? 전 더 커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넌 선생님한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아니 그게 뭔데? 네가 뭔가 듬직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선생님 너한테 다 컸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응. 자 정리할게! 어. 나 선생님을 때리고 너 선생님을 놀래키고 너 선생님한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자 한 번에 근데 나만 속아! 하나 둘 셋 화이팅! 선생님 죄송해요! 아! 이 자식이 진짜로 때려? 엎드려! 이 자식이 말이야! 아! 죄송해요! 병준이가 다 컸구나. 이거였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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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학교로 돌아가.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김건영 이거 전교 1등이 여기서 떡볶이를 먹고 있어? 너 좀 이따 교무실로 와. 어?